안녕하세요. 진주에서 온 하수희입니다. 하수희 양. 좋아요. 실례지만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1살이요. 잠깐만. 11살이면은 저기 초등학생? 초등학교 몇 학년? 5학년. 5학년이에요. 좋습니다. 와. 예,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창한자님 어떤 노래 오늘 저기 불러주시나요? 저 김상배 가수 안돼요 안돼요 안돼. 키를 그러면은 여자 키에서 한 키 더 올릴까요? 아니면 두 개 올릴까요? 한 키 더 올려주세요. 한 키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자 키에서 한 키 더 올려서 바로 한 번만 한 키만 더 올려주시면 돼요. 한 키 더. 그러면 총 여섯 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섯 키가 여자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 하나 더. 자, 좋습니다. 일단 준비되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한자님께서 부르시는 노래는 안돼요 안돼. 여자 키에 한 키 더 올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잘 들었습니다. 와, 안 돼요, 안 돼가 아니라 잘 돼요, 잘 됩니다. 정말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더 듣자 1, 아니다, 아쉬웠다 숫자 0이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시고요. 쭉쭉쭉, 네. 어우, 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야, 0이 단 하나도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어우,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1라운드 너무너무 잘하셨고 이제 2라운드 만나보실 건데 자, 두 번째 곡은 어떤 거 한번 가보실지 예, 고민 한번 해봐주시고 다시 태어난다면 예? 다시 사랑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다시 사랑한 이건가요? 아, 좋습니다. 가수도 알려주세요. 가수 아, 도원경 가수. 도원경님의 요 갑자기 트로트에서 갑자기 도원경님의 준비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다시 사랑한다면입니다. 갑니다.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오늘 월간 진주와 함께합니다. 진주 대한동 차 없는 거리에서 함께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은 길어해.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맞대기로 해.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야, 도원경님의 노래죠. 다시 사랑한다면. 실례지만은 몇 년생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우리 12년도생이에요. 12년도. 어, 이제 본인이 태어나기 약 한 15년 전에 나왔던 노래일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아마 우리 창하단님께서 이 명곡을 아마 이제 뭐 다른 분한테 이제 건너 건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노래? 아, 저 그 네. TV조선에서 예전에 예, 내일은 예. 국민가수 그거 있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거기서 그 박창근 가수님이 불러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박창근 가수님 팬이에요? 그건 어.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그럴 수 있지. 아, 노래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어 숫자 1 아니다. 아셨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아주 굉장히 순수한 친구입니다. 예, 11살 우리 소녀입니다. 어, 1도 있고 0도 있네요. 어허, 좋아요. 아무래도 또 선곡이 조금 미스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실력적인 부분은 잘하셨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2라운드까지 통과하셨어요. 좋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상금 받아가십니다. 이제 5만 원이고요. 이제 10만 원 도전하시는데 어떤 거 해볼까요, 창하다님? 이번에 팝송 한번 해볼. 팝송으로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 별의별 걸 다 하시네요. 예. 자, 일단은 뭐 트로트 갔다가 지금 발라드 갔다가 갑자기 또 팝송으로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노래 한번 가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오우요. 그 저기 본인 발음으로 한 번만 다시 해봐 주실래요?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예, yeah, 좋습니다. 배운 친구구만요. 자, 그러면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대리조나 sky. Burning in your eyes, you look at me and make me wanna catch on fire. Can't swim in my soul, like California cold. You found the light in me that I couldn't find. So when I the sun goes down and the fan won't play, I'd always remember us this way. Love in the night, call me trying to write. You don't know how to rhyme, but now we try. The whole world fades.
잘 들었습니다. 이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쭤봅니다. 한 곡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레전드 간드면 좋겠는지 한번 가볼 건데, 이게 좀 굉장히 또 어려운 노래였어요. 솔직히 이제 우리 집 어린 친구가 또 부르기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수준급 실력자였다. 일단은 우리 청자들 너무 잘하셨고요. 상금 받으시면 또 어디다 쓰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대충? 어머니한테. 오! 그리고. 오? 절반은 뭐 기부도 하고 싶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연말이니까 기부까지. 아, 근데 상금이 그렇게 얼마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금 뭐 1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아니거든요. 여쭤봅니다. 상금이냐 아니면 레전드까지 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레전드 가서 한 곳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1. 아니다. 상금 10만 원 드리자. 잘했다. 10. 아니다. 아, 조금 아쉬웠다. 7만 원 주자. 7. 아니다. 조금 너무 그랬는데 5만 원 드리자. 5. 그래서 5, 7, 10. 그리고 1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을 뺀 5, 7, 10. 그리고 1을 올려주세요. 레전드가 1이고요. 상금 드리고 보내드리자는 5, 7, 10, 1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3초 뒤에 거 봅니다. 3, 2, 1. 지금 거 봅니다. 어허, 갈리나요? 예. 와, 많이 갈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 상금으로 나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여섯, 일곱, 7만 원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와, 근데 우리 친구 진짜 너무 잘한다. 나중에 TV 프로그램 나가봐요.